지금 이곳은 사천 진널 방파제 빨간 등대 끝단 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11물입니다. 만조가 11시 1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시간 정도 여기서 낚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서풍 예보는 초속 5m에서 7m인데 지금 서풍이 불고 있고요. 하늘에는 오전 내내 구름이 낀다고 합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일단 서풍이 조금 적게 분다고 하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에 맞춰서 이곳에서 감생이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낚시할 추심은 이제 만조가 다가오기 때문에 15m 전후, 최비투척 거리는 25m 전후로 보고 감생이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할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대 길이는 4m, 제가 개인적으로 튜닝한 거죠. 릴은 2500호대, 원줄은 나일론 3호, 찌는 비자리 막대찌, 무력이 4호입니다. 목줄은 나일론 2호에 2m, 바늘은 감성돔 4호 바늘을 달았습니다. 이 채비를 가지고 저쪽 서쪽을 바라보면서 감생이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물 감생이를 잡기를 기대하면서 앞에서 감생이 낚시를 하는 도중에 채비가 바닥에 걸려가지고 강하게 이제 챔질을 하니까 오늘 또 낚싯대가 부러졌거든요. 일단 감생이 낚시는 포기하고요. 저기 장소를 옮겨서 민장대가 있으니까 민장대로 망상어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기가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와서 보여주세요. 사이즈 한번 보게. 카메라 쪽으로. 야, 누구나 사이즈 좋네요. 제가 한번 재볼게요. 야, 막판이가 사이즈가 이게. 오호. 26. 야, 이 방상은 26입니다.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 자, 운동을 헤쳐먹어도 돼요.
어제 감시에 발 앞에서 나왔다 가던데.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만조 타임이거든요. 아, 하늘에 구름과 안개가 좀 끼어서 햇살이 강하진 않고요. 바람도 서풍이 불기는 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이제 조류도 좀 이제 멈추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파제 동편에 많은 수의 조사님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기 빨간동대 끝쪽에 저항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네요. 대박! 야, 우리 옆에 조사님 감생이 히트였습니다. 27. 우와. 역시 망상어 낚시하면서 감생이가 따라온다는 말이 맞네요, 그죠? 그죠? 예예, 27 정도 돼요. 야, 축하합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지금은 멀리할 필요 없어요, 그죠? 코앞에서 한 5m 주면 저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이야, 정말 멋있다. 제가 사이즈 한번 볼게요. 빠졌나요? 제가 긴 걸어 드릴까요? 요거 요걸 해보세요. 아, 자르시게요. 예, 와,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주보세요. 이쪽으로 대가리를 제가 잡을게요. 예. 아. 펼쳐요. 잠깐만요. 요거죠? 예, 예, 예. 뒤 놓치면 안 되고. 아이야. 잠깐만, 여기 한번 놔보세요, 위에. 사이즈. 27이다. 우와, 그죠? 27이면 괜찮은데. 우와, 지금 27이면 사이즈 괜찮은 거예요. 우와, 정말 멋있다. 사장님 또 3자 잡으세요. 지금 시간은 12시 정도 됐습니다. 아, 오늘은 일기예보대로 해무와 구름이 아주 많이 깔려서 따가운 햇살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생 입질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는 뜨거운 열정은 후끈합니다. 저는 오늘 저기 빨간등대 쪽에서 감생의 낚시를 하다가 바닥에 채비가 걸려서 낚싯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릴낚시는 포기하고 여기 방파제 초입 쪽으로 와서 민장대로 망상어 낚시를 했는데요. 한 40마리 정도 잡았고요. 고양이 밥도 주고 여기 저기 대전에서 오신 조사님이 또 망상어를 가져가서 맛있는 요리를 해 드신다고 해서 다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조사님이 망상어 입질하는 가운데 감생이 한 번은 놓치고 두 번째 히트해가지고요. 사이즈 27. 이야, 정말 이쁜 감생이 구경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